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회가 방역 조치에 허점을 드러낸 모습,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전주시 의회 역시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모범 자치단체라는 점을 한껏 자랑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방역이 1번이다. 지속적으로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임시회가 한창인 전주시의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특위 회의장, 비조분복도에 순서를 기다리는 전주시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붙어서 있습니다. 귓속말을 건네는가 하면 심지어 한 시의원은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옆 사람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회의장안, 시장을 비롯해 여러 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았는데 빈자리가 있는데도 하나같이 다닥다닥 붙어앉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흔히 볼 수 있었던 뛰어앉기 표시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지역 내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하지만 최소한의 조치도 없는 셈입니다. 밖에는 저희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네. 안에만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저기를 신경 붙었던 건 사실이고요. 지난 5월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뒤 논란이 되자 공개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